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. 이 대표는 권리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특권이라고 부릅니다. 정당한 권리라고 하기엔 국회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방탄조끼로 전락한 지 오래됐거든요.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포기한다 해놓고 막상 넘어오면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죠. 이번엔 다를까요? 마침표 찍겠습니다. 국민은 없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 아닌 특권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